안녕하세요. 양주부입니다. 오늘은 지포채가 이게 지금 580g 정도 되거든요. 이 지포채를 가지고 반찬으로 아주 훌륭한 밑반찬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지포채에 볶음을 한번 해볼 건데요. 한 요 정도씩만 해서 잘라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비린내도 심하고 그리고 좀 통통한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. 아주 아주 맛있게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달군 팬에 식용유를 한 3스푼 정도 부으시도록 하겠습니다. 기름을 좀 많이 해서 볶아야 비린 맛도 덜하고요. 나중에 훨씬 맛있어요. 하고요. 일단 여기에 지포부터 볶아주도록 할게요. 불 세기는 강불입니다. 강불에서 잘 뒤적이면서 볶아주세요. 골고루 기름을 발라주면서 이렇게 볶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일단은 볶아서 기름에 볶아서 비린내를 좀 날려줘야 쿰쿰한 맛도 나지 않고 맛있습니다. 이제 어느 정도 후라이팬이 달아올랐으니까요. 중불로 좀 줄여주세요. 중불에서 골고루 뒤적여가면서 볶아주십시오. 자꾸 뒤적여줘야지 안 그러면 타요. 타지 않게 잘 볶아주셔야 됩니다. 약불로 줄여서 잘 볶아주십시오. 오랜 시간 볶을 필요 없이요. 약간만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. 약간 지포의 고소한 맛이 날 때쯤 돼서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. 불을 꺼주세요. 마늘 2분의 1스푼 넣어주세요. 불은 약불로 줄여주시고요. 약불에서 양념을 만들어줄 겁니다.
여기에 진간장, 소금, 우유 한 스푼, 설탕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. 올리고당 한 큰술, 올리고당 두 큰술을 들어갑니다. 이제 불 세기를 좀 키워서요, 이걸 끓여줄 거예요. 촛불로 해서 끓여주십시오. 이 가운데까지 끌어올라야 돼요. 가운데까지, 가운데 부분까지 끌어오르면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. 잘 끓었죠? 이 상태에서 참기름 한 스푼 넣으시고, 이제 불을 꺼주세요. 아까 구워두었던 식초를 넣습니다. 뒤지게 주시면 됩니다. 양념을 골고루 묻힌다고 생각하시고요. 뒤적여 주시면 됩니다. 통깨를 좀 뿌려줄게요. 이렇게 통깨 뿌리면 완성입니다. 불을 끈 상태에서 이렇게 양념을 발리듯이 이렇게 해주셔야 좀 덜 딱딱하고요. 맛있어요. 가열을 하면서 볶게 되면 더 단단해지면서 너무 딱딱해서 체에 물이 갈 수가 있으니까요. 불을 끈 상태에서 반드시 이렇게 버무려 주십시오.